용량이 없어가지고 끊어줘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우리 몸이 공기 같은 데 오염이 됐을 때요. 아주 좋은 산에 가서 몸을 정화하는 시간이 4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 몸에서 방부제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인스턴트 음식들로 오염이 됐을 때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신선한 채소 말고는 없어요. 신선한 오염되지 않는 채소를 먹어서 이 몸을 다시 한 바퀴 돌려줘야죠. 그래서 이제 좋은 그 균들이 살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죠. 사람도 그렇게 건전한 음식을 먹었을 때 생각도 바르고 건강하니까 또 건강한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 제일 힘들었던 게 병원에서 제가 한 열흘 정도 좀더 입원돼 있다가 와서 일을 했는데 음식이죠. 환자들한테 맞게 신선한 채소보다는 뭐다 곱게 해가지고 이렇게 볶은 건데 그게 참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채소만 이렇게 신선한 채소 많이 먹다가 못 먹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젊어 부드러울 때 했던 거라. 슴슴하게 해서 많이 먹는 거 좋아해요. 밥이 3이면 반찬이 저는 7입니다. 반찬을 많이 먹어요. 이번에 그냥 병원에 갔을 때 겸사겸사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했더니 다른 건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좀 아픈 사람도 좀 이해하게 됐고요. 이 마음이 마음자리가 그대로더라고요. 아파서 아빠가 환자가 된 나나, 산에서 풀을 베고 있던 나나, 기도하면서 그거 했던 나나, 오롯이 그대로더라고요.
병원 갔다 오고 나서 모든 것에 더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자꾸 웃음이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웃음이 나오고 이 목숨이라는 거는 간다 가려고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남는 건 살아남잖아요, 그죠? 거의 다 먹어가네요. 근데 열무하고만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고추가 좀 너무 부드러워, 아직도. 왜? 옥신근 옥신인데 얀또를 또 서로 막또 자꾸 잘하니까 서로. 부드러운 거야, 고추가. 향기로워요, 고추가. 엄청 향기로워. 여름에 가물어가지고요, 저수지가 물이 거의 말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비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꽉 찼어요, 저수지가. 그래서 엄청 아름다워요.
물이 담길 곳엔 물이 담겨야 하고, 비워줘야 할 곳은 비워줘야 하고. 열매, 저 밤도 좀 술하고 나왔더니 밤도 이렇게 먹, 한 번씩 먹으면 맛있어요. 꼭꼭 씹히면은. 밥을 다 먹었어요.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똥이 파랗게 나와요, 파랗게. 털이 안 든다 그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털이 안 들어요. 예? 굳이 내가 뭐더철 들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순수한 마음 간직하면서 가고 싶죠? 갈비 맛있어, 갈비. 좀덜 볶았는데 더 맛있어요. 제가 상추로 수세미 삼아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다 먹고 수세미부터 먼저 먹어. 아시 설거지. 아시 설거지 깨끗하게 해서 먹고.
3개 남았어요. 이거 2개는 너무 좀 맵게 생겨가지고 그건 안 먹을 거예요. 3개는 먹어. 짱구 잘 맵네요. 짱구 좀 매워. 이렇게 곰냥을 소가 여물을 풀여물을 계속 먹고 누워갖고 되새김하잖아요, 그죠? 왜 채식을 먹으면은 대생을 하게 되냐면 고기보다는 아무래도 채식 야채를 더또 쉽고 쉽게 돼요. 섬유질이 많이 들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가을이 완연하게 깊어졌어요. 깊어졌고 이제 곧 이제 추워질 겁니다. 많이 추워질 건데. 가을, 겨울 이제 입동이죠, 입동. 겨울이 들어오는 그 입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추운 겨울 준비, 월동 준비 잘 하시고요. 항상 마음의 평온 놓치지 마시고, 예. 항상 행복하십시오. 저는 오늘 채식밥상 먹고, 너무 행복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행복한 식사를 할수 있다는 거, 우주가 우리한테 준큰 축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곧 제가 기리를 심을 건데, 그때 기리 심는 거, 밭 갈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막, 요즘은 제가 또 차에 취해갖고 좀 좋은 차들을 찾아서, 그런 명인들, 하동 쪽에서 아주 차를 잘 만드는 분들, 몇분 계십니다. 그분들 만나서 차도 나누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저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평온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부 숙녀 성주였습니다.